안녕하세요. 오늘은 목이 큰 화분에다가 우암돈이 화분인데 이만 뒀어요. 목을 심어 올라고 레온. 이렇게 연두 했는데 어떻게 정해가는지 모르겠네. 잘 저도 처음이라 이건. 일단 물만 이렇게 반석이 끓여주면 됩니다. 먼저 주변에다가 뭘 심을까, 뭘 같이 묻어줄까 고민입니다. 흘러내리는 뭔가를 주변에다 해주고 그러는데, 아니면 홍포도를 이렇게 약간 좀 틀어주면 되나? 기타가 못 없으면 깨볼 거예요. 입장 여러 개 만들어도 되고, 새끼도 나오겠지, 이렇게 해서. 홍포도야 그 옆에서 살아라, 레몬 옆에서 잘 살아라, 레몬 옆에서 잘 살아라. 홍포도야 너한테 자리를 잡는 새끼를 놔두니 잘 살더라. 그리고 자라기 힘든 것도 맞다. 머리 이렇게 크니까 흙 힘들었는데 자리를 잡아줘야지. 자리가 잘 잡아줘야지. 쑥쑥 들어가시오. 녹염 같은 그런 거 먼저 묻을 겁니다. 역시 이거는 아이고 무거워라. 어휴 화분도 묵직한데 흙도 많이 들어간다. 좋아지면 일단 내려가서 다른 이상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.